사진 선을 넘는 녀석들 포스터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이 마지막 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호평 속동영했다. 예능 최초 DMZ 비무장지대와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담아내며 뚝심있는 행보를 이어간 선을 넘는 녀석들이 가족 예능으로 호평받은 가운데 이에 힘입어 새 시즌을 긍정적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 16일 시작한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샵8211 한반도 편은 지난 23일 6부작으로 종영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선녀들이 철원에 남아있는 노동당서와 이들의 최종 탐사지인 한반도 최북단 DMZ에 입성, 꿈에 그리던 휴전선을 찾는 모습이 공개됐다. 전현무, 설민서,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만으로 새롭게 멤버를 구성한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말 그대로 발로 터는 탐사 여행의 진수를 보여줬다. 멤버들 간이 케미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선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민석을 중심으로 모든 멤버들이 합구열을 올리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모르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많은 생각할 거리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다. 또한 배우 김영옥을 비롯해 고두심, 최희서, 김지윤 박사까지 적재적소의 스페셜 선녀들의 진심이 담긴 활약이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단단한 이야기 줄기가 형성됐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는 예능 최초로 70년여의 분단의 아픔 속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역설적으로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된 DMZ를 찾았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멤버들의 벅차오르는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며 가슴 뜨거운 여운을 남 시청률 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1회 1부가 5.5%, 2부가 6%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시청률이 점차 상승해 마지막 회는 2부가 8.3%로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마지막 회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10.1%로 두 자릿수를 돌파하기까지 했다.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이번 시즌 전회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이 시즌 종료와 함께 새 시즌이 긍정적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관계자는 이번 시즌 내내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관심에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멤버들과 새 시즌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곧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